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하도 이 과거사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아서 이렇게 자유 발언 시간을 얻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사 청소는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 정기를 확립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부과된 역사적 과제입니다. 과거사 청산은 정작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7천만 민족의 역사적 과제를 박정희 전 대통령 일련의 행위나 공과 때문에 이루거나 물타기해서 되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모의하기 위해 친일 반민족 행위나 인권 일련 행위를 역사적으로 심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친일 청산 및 인권 신장을 하려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 행위가 조사 대상이 된 것에 불과합니다. 야당 대표 주의라는 인식이야말로 정략적인 인식이고 접근입니다. 이것을 계속 숨기거나 역사 속에 묻어 놓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싶어서 되지 않습니다. 이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이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담보입니다. 국가나 사람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용기이자 생산적인 운동입니다. 더러운 옷을 팔아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읍시다. 역사를 바로세워 민족 정체성과 민족 정기를 확립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뿌리냅시다. 역사의 징그를 다는 올바른 정신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어제는 지금 같은 중국 발전의 기틀을 잡은